그 오토바이 머플러. 사바리 오토바이 머플러. 기존에 있는 머플러 새로 제가 다시 이제 안에 송기 장착하고 송기 가리하고 이렇게 다시 커스텀까지 이렇게 했습니다. 요거 제가 만든 거. 제가 만든 거저 위에 거는 송기를 안에 장착을 했는데도 너무 시끄러워서 소리는 이제 안 달릴 때는 이제 소리가 그냥 들을 만한데 한 5, 60km에 달리면은 너무 시끄러워서 너무 시끄러워서 그냥 바꾸기로 했습니다. 다시. 그래서 기존에 있는 머플러도 안에 송기를 다 제거하고 이제 새 걸로 안에 새 걸로 다 장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에 뒤에 팁 요게 이제 뒤에 팁만 이제 새로 한개 만들고 앞에도 제가 만들어진 그 기존에 있는 게안 맞아서 조금 용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타이어 저 머드용도 이제 교체하기로 했습니다. 원래 순정 타이어로 바꾸고 오늘 머플러도 자 다시 바꾸고 하겠습니다. 요거는 자 머드용 타이어는 다음에 이제 겨울에 눈올 때나 이렇게 하고 여분으로 두고 일단은 요거 먼저 중고 원래 순정 거 요것도 뭐 아직 조금 힐이 조금 험합니다. 조금 전부 다 4개다 힐이 험하고 다음에 타이어 교체할 때 이렇게 탈 수가 없으니까 깨끗하게 해서 타이어 새거 왔을 때 진짜 힐도 좀 커스텀하고 할 겁니다. 4개다. 오늘은 그냥 탈부착, 힐 탈부착하고 머플러를 장착하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타이어랑 힐 타이어 이렇게 바꿨습니다. 타이어하고 힐 타이어를 바꾸니까 훨씬 오토바이가 또 작게 보입니다. 기존에 있는 힐은 14인치 머드용이고 야는 순정 힐은 12인치 오프로드 타이어. 훨씬 또 작게 보입니다. 이게 타이어 힐 타이어만 이렇게 바꿔도 이렇게 작게 보이네요. 그리고 머플러도 이런 식으로 또 장착했습니다. 다 장착하고 지금 이제 머플러 이제 배기음 소리로 한번 들어보고 지금 이제 밖에 나가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장 안에는 너무 시동을 켜면은 너무 시끄러워서 밖에 나가서 시동을 한번 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딱 좋습니다.